그리고 그 차량들은 신의원 자택으로 가서 픽업합니다. 명지병원이 신현영 의원의 단순한 위세에 눌려서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 병원 자체가 그 이사장이 누굽니까? 이왕준 아닙니까? 386의 대표적인 진보당 운동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신현영 의원이 장관님 차 타고 상황실로 돌아갑니다. 가서 그 바쁜데 그 실장한테 다시 15분간 브리핑 받아요. 그 끝나고 이번에는 이제 대리기사까지 나서십니다. 그 차 타고 다시 이태원 와가지고 택시 없다고 다시 상황실로 돌아가요. 신 의원한테 하시는 정성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런 행위가 없기 위해서라도 그분이 정인을 채택이 돼야 되고 명지병원도 저게 세야 되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님, 네. 그 유가족의 사망자 그리고 또 유가족의 명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유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뭐 일러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 부처끼리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특히 그 직후에 일부 매체에서 사망자 명단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명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도 저 민들레인가요? 무슨 그 어떤 언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명단이 공개됨으로 해서 상당히 또 파장이 일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 그 이후로 더더군다나 그 명단을 어떤 공유한다든지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지적 맞는 예, 얘기죠? 부처 내에서도 공유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 사이에서도. 네. 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네. 복지부 장관님이 이 재난의료 이태원 사고 같은 재난의료 지원체계 컨트롤타워라는 건 맞습니까? 오늘 컨트롤타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재난 현장에서의 컨트롤 타워는 그 해당 아니요 답변을 네. 해보십시오. 네, 설명을 하시지 말고 네,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현장에서의 컨트롤 타워는 거기 현재 소방서장이고 예. 그다음에 응급 의료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본인은 그럼 재난 의료 우리나라 재난 의료 체계 전체의 평상시 컨트롤 타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태원 사고 이후에 네. 과연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응급 의료 지원 체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 회의를 해보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네. 평가 회의를 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평가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죠. 회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생 원인도 중요하지만 그 대응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게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현영이라는 그 부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신속하게 현장에 가야 될 디메디온을 태운 응급 차량을 자신의 배우자를 타는 콜택시로 전락시킨 그 사람 얘기만 온갖 언론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참담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 복지부가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봤냐 이거죠. 그날 그 국회의원에 뒷바라지 하는데 복지부가 얼마나 빈틈없이 잘하셨습니까? 장관님. 네. 복지부가 응급의료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라 하는 대통령의 지시 네. 언제 나왔습니까? 그게 23시 48분에 나왔습니다. 네. 복지부는 소방으로부터 22시 38분에 연락을 받았어요. 이 재난 사고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장관이 언제 아셨어요? 저는 00시 56분에 그렇죠. 네. 상황실에서 살생 통보를 받고도 2시간 18분이 지나가지고 장관한테 통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복지부 차관을 통해서. 상황실 왜 전주합니까? 저한테 보고는 늦었지만 장관님 22시 38분부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의료 대응 체계는 가동이 됐었습니다. 재난 응급 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아마 재난 제철 갖다 잘 대응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대응 단계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발령은 코드 옐로로 발령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코드 오렌지하고 코드 레드는 명시적으로 발령을 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발령하지도 않는데, 네. 어떻게 오렌지하고 레드가 명시적으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모바일 상황실에 신속 대응반 및 디맷 출동 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그 보십시오, 장관님. 네. 모바일 상황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잘 움직였냐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정말 소극적이고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 디맷 팀들이 23시, 24시 전에 출동한 사람은 세 팀밖에 안 돼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00시 30분에 재난의료 사항실, 중앙의료 사항실로 전화합니다. 해서 한라인 번호 알아놔요. 차명일 실장님 나오셨어요? 차명일 실장님, 본인이 알려 주셨죠? 그죠?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재난 한라인 번호는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35번에 명지병원에 신현영을 전화합니다. 픽업하라고. 중앙의료의료원에서는 40분에 출동 요청을 해요. 정말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그리고 그 차량들은 신 의원 자택으로 가서 픽업합니다. 명지병원이 신현영 의원의 단순한 위세에 눌려서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 병원 자체가 그 이사장이 누굽니까? 이왕준 아닙니까? 386의 대표적인 진보당 운동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병원 자체가 얼마나 많은 야권, 현재는 야권이죠. 그때 당시에 여권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권이 나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의 아들도 그러셨고 조국의 딸도 그러셨고 이재명 대표 아들도 거기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문정권 때 상당한 금액 200억이 넘는 그런 수익도 건행을 했습니다. 장관님. 네. 신은영 의원이 장관님 차 타고 네. 상황실로 돌아갑니다. 가서 네. 그 바쁜데 그 실장한테 다시 15분간 브리핑 받아요. 그 끝나고 이번에는 임종기 실장입니까? 이민택 보건실장, 정책실장님. 이제 대리기사까지 나서십니다. 그 차 타고 다시 이태원 와가지고 택시 없다고 다시 상황실로 돌아가요. 신 의원한테 하시는 정성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런 행위가 없기 위해서라도 그분이 정인을 채택이 돼야 되고 명지병원도 저기 세야 되는 겁니다. 저 이게 동의하십니까? 증인 문제는 의원님들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